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은 냇가에 물가에서 놀다가 오늘 낚싯대를 가지고 공주 신다리 밑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9대, 6대, 10대네, 10대. 10대를, 1대를 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네 대는 지렁이를 썼고, 여섯 대는 떡밥을 썼습니다. 이건 붕어를 잡으려고 떡밥을 썼고, 지렁이는 장어를 잡을까 해서 이렇게 지렁이를 썼습니다. 공주다리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신다리 또 구다리가 있습니다. 구다리는 저쪽으로 한참 가서 구다리가 있고. 이 지금 신다리입니다. 신다리 아름답죠? 예, 저 건너편에는 야산이지만 아주 초록색, 아주 푸르게 푸른 나무가 웅장히 있습니다. 웅장히 나무가 있고 이제 이렇게 늘대가 이렇게 네 대가 있는데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쭉 고기가 잡히는 거고. 이거 네 대입니다. 이게 네 대는 지렁이. 이쪽은 이제 현대식 전자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기가 잡히면. 그래서 지금 여섯 대를 벨을 울리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이쪽은 아닌데 아무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쪽에다 피워놨습니다. 예, 주변에 아주 낚시하시는 분은 없지만 저쪽이 이제 좋았는데 저쪽에는 아직 햇빛이 들고 아직 아까 대락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쪽에 자리를 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어차피 주어진 낚시에 왔으니까 그냥 즐기다 가겠습니다. 잡히면 다행이고 안 잡히면 그만이고. 그래서 늘대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긴 걸리더라고. 저쪽에 이제 학생들이 보트를 타면서 이렇게 노프를 진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게 멀리 쏘면은 걸리더라. 걸려서 끊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주로 잡히는 것은 강갈치라 그러죠. 강갈치가 잡히고, 그다음에 벤스가 잡혀요. 벤스 잡히고 붕어도 가끔 입질하고, 저녁에는 장어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장어가 좋다는 건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어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물어 저녁나절에 여기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기다려보고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승복하는 거로 하고 이렇게 물가에 와서 저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있듯이 오늘 안 잡히면 말고 또안 잡히면 모레에 와서 또 잡고 다음 주에 와서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즐기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곳에서 즐기다 가겠습니다. 이어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